조그만 걸로 바꿨는데 렌즈 한 13. 막 4? 3? 막 이런 걸로 내 동공만한 걸로. 근데 너무 안 보여 앞이. 아무튼 밥 먹어야지. 노래가 너무 커. 눈이 약간 멍해 보이지 않아요? 멍, 퀭해 보이지 않아요? 외모님 안녕하세요. 역시 훈녀 언니 말대로 많은 것을 먹었지만 또 먹고 있는. 저요? 척게 아니에요. 아, 햄버거도 먹고, 나 모밀국수도 먹고, 뭐 씩씩치킨, 뭐 홍게, 모시기, 막 오징어링어 겁나 먹었어, 나. 빵도 먹고, 과일도 먹고, 뜨거워. 젓가락 필요 없는데? 젓가락 왜 필요해요? 반찬 없어요. 나 원래 반찬 잘안 먹어. 한우 버거인가? 그거. 매워요. 매콤하다. 김. 했나? 진짜 막 나는 진짜 맛있는 반찬 아니면은 잘 반찬 안 먹고 메인 그것만 먹거든요. 나 이거 오랜만이다. 님들은 쟁김만 먹지 않아요? 어렸을 때부터 나 이거 구운 김에 간장 찍어서 밥 싸먹는 거 되게 많이 먹었었는데. 진짜요? 구운 게 우리 집은 되게 잘 먹는데 다른 집은 쟁김 많이 먹더라고요. 난 그냥 김 자체를 좋아해요. 근데 밥도 산 거예요. 뜨거. 저요? 저녁 또 먹고, 방송 끝나고 또 먹어요. 요즘 되게 야금야금 자주 많이 먹는 것 같아. 떡도 있다. 동네에서 포장형 부대찌개는 제대로 된 부대찌개가 아니지만 부평에서 우리 훈녀 언니가 선물해주신 닭간의 부대찌개는 완전 제대로 됐겠죠? 막 면도 들어가고 기대 기대. 찌개에다 밥 먹어요. 떡도 있어. 내가 오늘 모든 비빔밥 먹었는데 한 개는 못 시켜갖고 엄마 밥 먹고 들어와서.
자기님 안녕. 맨날 하면은 불편해. 솔직히 먹방을 이제 맨날 불편해요, 먹방하는 거. 이제 컴퓨터 책상에서 먹방하기, 옷 차려입고 화장하고 밥 먹기 되게 불편하거든. 막님 안녕요. 아, 콧물 나. 숟가락이요? 이거 홈플러스에서 엄마 사온 건데. 쌀 텐데. 이거 먹고, 빵 먹고, 파인애플 먹어야지. 오 마이 갓. 아, 역시 치타가 우승할 줄 알았어. 그죠, 언니? 님들 이태임 예원 그 원본 영상 봤어요? 2000장을 붙였어. 응, 반말하면서 욕하는 거. 근데 욕까진 좀 심한 것 같긴 한데, 나 같아도 뭐라 했을 것 같아. 나보다 어린 애가 계속 막 반말, 내가 싫은 티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반말을 계속 하면은 짜증날 것 같아. 예원은 욕안 했잖아. 예원 마지막에 미친년 이러면서 욕하던데? 응, 레이지 제인이 예원 까는 거 봤어요. 그니까 솔직히 말해서 둘다 똑같은데 예원 왜 이렇게 감싸는지 모르겠어. 뭐 예원 보고 불쌍하다고 그러는데 나는 뒤에서 저렇게 미친 녀 이러면서 막 이래놓고 울었다는 게좀 울고서 막 자기는 반말 안 했다고 갑자기 막 저러면서 욕했다고 막 되게 처음에 기사 날 때는 이태임만 되게 정신병자로 막 나왔었잖아. 버릇입니다, 예원은. 그 예의가 없는 건가? 어떡해. 자기보다 나이가 많고 선배인 사람들한테 반말한 게 버릇이라고 그렇게 막할 수가 있지? 난 이해가 잘안 가. EX 아이디 불러서 교육시켜. 왜요? 왜? 네, 찌개 먹고 있어요. 나는 뭐야? 위아래 교육이래. 아, 먹방지 저거 도대체 저런 거 어디서 자꾸 배워와. 뭔가 야, 막 오해야 해요? 누가 이태임 매니저야? 아니, 난 그게 너무 싫더라고. 처음에 기사 났을 때 이태임만 잘못했다며. 에요? 근데 결국에는 원본 동영상이 풀어졌잖아. 근데 그 원본 동영상 누가 풀었을까? MBC도 아니던데?
그러니까 안 춥냐고 그랬는데 갑자기 욕했다고 그렇게 기사가 났잖아. 근데 그 여러 가지 기사가 남으로서 뭐가 묻혔다던데, 근데 뭐가 묻힌 건지 잘 모르겠거든. 참 그게 그렇다. 나도 참 그런 게 결국 중요한 기사는 못 보고 그게 하도 이슈가 돼갖고 그것만 봤어. 뭐가 묻혔다는데 나 그거 자세히 모르거든요. 찌개에다 밥 먹어요. 아는 사람 없나? 그 띠동갑 내기 가약인가? 숟가락이 나스러운 건 뭐예요? 왜? 밥이 모자라요. 하지만 먹을 게 다른 것들도 이렇게 밥 아껴 먹어야지. 저 피부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. 생얼로도 말도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피부 관리를 항상 피부는 신경 써줘야 되는 것 같아. 내가 원래 좋은 피부가 아니라서. 원래 좋은 피부가 아니라서 관리를 되게 해줘야 되는 편이에요. 밥까지 아껴, 아이, 더 먹고 싶은데 밥이 없으니까 밥몇개 먹고. 밥 양이 너무 적어요. 이게 찌개가 2인분이긴 한데, 근데 밥은 1인분이고. 건자찌 왔어? 건자찌 아니었네. 무슨 숟가락이 국자 같아? 이렇게 생긴 국자가 어디서? 이렇게 조그만한 국자가. 저요? 요리요? 하면 잘하는데, 그냥 잘하는 것만 잘해요. 못하는 건 진짜 못하고. 그때 언니 무슨 피자였죠? 무슨 피자였는데 저 망하지 않았어요? 그러니까 그 망한 피자 이름이 기억이 안 나. 아, 고르곤졸라. 씹 망한 피자. 밥이 너무 적어. 씹 망한 피자죠. 만세 여친님께서 별풍선 한개 팬클럽까지 고맙습니다. 환영해요. 나그 고르곤졸라 그 피자 만들 때쓴 치즈 한 번도 안 써갖고 그 뒤로 썩어서 버렸어. 진짜 충격이었어요, 그런 맛은. 진짜 다시 먹고 싶지 않다. 고르곤졸라는 사 먹어야지. 유산슬 안 먹어봐서 뭔지 몰라요. 찌개 누가 만들었냐고요? 무슨 순대국밥집 아주머니가? 주방 아주머니가?
단발 충동 안 오세요? 근데 저는 단발 사진 보면은 와 이쁘다 싶은데 아 저건 내 머리가 아니야 라는 그런 게 있어. 딱 저거는 쟤라서 이쁜 거야. 내가 하면 안 어울리는 걸난 알아요. 트름 나와. 근데 나 육지담이랑 키썸 무대 봤는데 나는 키썸이 왜 그렇게 낮은지 모르겠어. 키썸을 좋아하고 막 육지담이나 키썸을 좋아하는 편 아닌데. 하긴 랩만으로 따지기에는 키썸 무대가 조금 약하긴 했지. 근데 노래가 너무 좋았어. 나 울었잖아요. 고준이. 인순이파고라 그러는데 그런가? 그나 그거 할때 우리 엄마야 할 때랑 다음 생에도 뭐 다다음 생에도 내편뭐 엄마 딸할 거야. 아 이거 진짜 너무 감동적인 거야. 야 그게 공감이 가니까 그런 거 같아. 아니야, 나 이거 먹고, 이거 이제 먹었으니까, 이제 또 간식이랑 후식 가져올게요. 잠깐만요.